하는데 꼬리 내리는 거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가 쏟아졌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물줄기. 그날의 물대포는 폭력적이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남기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시민들의 평화 행진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가로막혔다. 그날 광화문 광장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처음에는 제가 다 들어갔었어요. 소생실이라는 게 있는 게 저 처음 봤는데 소생실로 들어가셨는데 우선 모든 옷을 벗기시고 뭐 어떻게 뭐 처치를 하셨는데 그리고도 조금 위험스럽다고 해서나 또 다른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그리고 오셔서까지도 저하고 또 다시 소생실로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담당 의사하고. 근데 동공도 풀리고 어려울 것 같다. 백 씨를 위중한 상태에 빠뜨린 물대포 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걱정 속에 그의 소식을 기다렸다. 기자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이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전달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뇌출혈 수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족이 이쪽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가족이 도착하시면 가족을 통해서 지금 수술 상황이나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물대포는 왜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을까?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은 전명윤 씨. 이 장비였고 저 나무 뒤쯤에서 찍었어요. 바로 저 나무 뒤쯤에서. 나무 뒤쯤에서. 경찰의 물대포 공격은 시위대를 둘러싼 차벽 뒤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절했죠, 지금. 기절 상태는 계속 쏘고 있고 사람들이 구하고 있고. 아예 저 도로를 자체를 다 막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쪽 길은 여기서 이제 다시 뭐 종로구청이나 앙리로 빠져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구형 차벽으로 막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큰 길 종로통은 신형 차벽으로 막았었고 이제 이 나머지 길들은 구형 차벽으로 막았었던 거죠. 그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선 민중 총궐기가 예정돼 있었다. 민중 총궐기 집회에 앞서 53개 단체는 서울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역사 교과서 저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 뭘 또 바꾸겠다고 그래요? 자기 아빠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야지. 자기 아빠 잘못한다고 역사 교과서에 적어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멈춰가신 거예요. 멈춰. 국민들이여 반박하라. 자 앞에서 웃고 큰 함성으로 파도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워낙 이제 청년들한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는 사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인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정말 헬조선처럼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바꿔보는 데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한중 FTA 등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결 장소인 광화문은 시민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700여 대 경찰로 사방이 막혀 있었다. 시위 진압용 살수차도 곳곳에 배치됐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저희는 그냥 가가지고 뭐
폭력을 쓰려는 게 아니라 평화 행진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차벽을 안 하면 그냥 여기서 광화문에서 그냥 행진했을 거, 행진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막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막으면은 뚫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돌은 날 수밖에 없죠. 충돌을 유도하는 것도 같고, 저 경찰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역 앞까지 차벽을 세워 시위대의 진입을 막은 것이다. 행진을 하다 차벽에 막혀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 그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막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며 항의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극단적인 조치로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차벽 뒤에 설치한 살수차를 동원해 해산을 명령했다. 헌법적인 평화 시위 보장하라! 물대포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시위대를 향해 직접 분사하는 직사 살수가 이어졌다. 물대포는 위협적이었다. 물대포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쓰러진 뒤에도 그를 구조하는 이들에게도 물대포가 날아왔다. 피하면 필사적으로 따라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조준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갤러브 가는 것 같았어요. 쟤네들이 저 위에서. 네. 그냥 이제 사냥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세게 진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보던 이제 가장 최압의 최고의 수압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냥하듯이 괴롭힐 필요는 전 없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물대포의 강도만이 아니었다. 파바라는 합성 캡사이신을 섞어 살포해 시위대의 고통은 더했다. 기침과 눈물을 쏟아내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의료 지원을 나갔던 최석재 응급의는 부상자를 찾아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좀 농도 약하게 쏠 때만 해도 아, 이 냄새구나 그러면서 좀 참을 만하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 농도가 짙어지니까 막 의료진도 그렇고 한 100m 가까이 한 50m, 10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토하고 막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환자 찾으러 뛰어다니고 완전 무슨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치 조준하듯 사람들을 향해 쏟아지던 물대포는 순간 한 농민에게 향했다. 그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은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다. 구조하려고 뛰어든 사람들도 휘청거리고 넘어질 정도로 물대포는 강력했다. 달려가면서 이미 눈을 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하얀 막 그런 게 몸으로 옆에서 쏘니까 올라와가지고 구분 누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얼마 다쳤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뭐냐면 그 방향으로 누워 계시니까 몸 위쪽으로 물 속에 넣으면 손아 입으로 이제 물이 이제 정신이 잃으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그 물 막아주려고 이차전 전장을 취한 거고요. 근데 역시나 계속 싸더라고요.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그는 정신을 잃었다.
응급 상황에서도 경찰의 구호 조치는 없었다. 의식이 없는 그의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온몸에 물대포를 맞고 찬 바닥에 쓰러진 지 10여 분이 흐른 상황. 위중한 상태에 놓인 그는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남기 씨였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그 나만 친든 노인을 그렇게 이제 물대포로서 직사를 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25초 동안인가 이렇게 직사 살수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정말 고의다. 어떤 시연자를 이렇게 잠재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는 고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거다. 우리가 봤을 때 해산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런 정도로 비양심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 이송된 백남기 씨는 5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술 이후로는 그 재우는 약을 써서 그러니까 뇌로 가는 자극 이런 걸 좀 차단하려고 재우는 약을 썼었는데 이제는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의식이 없으신 게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된 거죠. 재우는 약을 안 썼는데도 안 깨어나시는 거니까. 심장은 자력으로 뛰고 있는데 그 이외에 호흡이나 혈압이나 체온 조절 이런 거는 다 무언가의 도움을, 기구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세요. 아버지가 물대포에 쓰러져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지 몰랐다. 자식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아버지였고 손주와 노는 게 인생의 낙인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핸드폰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 못하고. 근데 아빠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백남기 씨는 그날 농민회 동료들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대포 물 쏘는 걸 보고 제가 했던 말이 약간 그 대포 쏘는 물줄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제가 다른 날 파견 안 했다니까 좀 미쳤다 그랬거든요. 미쳤다. 제가 잘못 맞으면은 그 사람 죽어요 그 말을 했는데 그거 현실이 될지는 그것도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 형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누가 알 거냐, 자기야. 전남 보성군 웅치면의 오래된 기아집. 5대째 내려오는 백남기 씨의 고향집이다. 그는 40여 년 가까이 이곳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 모습이 우리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참 농사꾼이다라고. 당신이 참 농사꾼이요. 그가 걸어온 인생 여정은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채워져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해 유신 철폐와 군사정권 반대 운동을 하다 1980년 퇴학당했다.
이후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 친구가 평소에 주장했던 참 민주화 세상. 딸 이름을 도라지 민주화 부산, 아들은 부산. 백두산인데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어서 백두산에 가서 도라지 타령을 부르고 놀아야 할 시기가 언제 올까 하는 그런 뜻에서 자녀분들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이들 이름 하나에도 그의 소신이 담겨 있듯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84년 정부가 수매를 중단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밀을 해마다 심어왔다. 우리 밀을 살리겠다는 의지였다.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밀을 심으시잖아요. 곳곳에 저기 큰 밭도 있고 여우개 밭도 있고 여기도 이제 심고 이번에 그러니까 다 갈아놓고 다 가셨군요. 이게 이번에 제가 서울 가기 전에 그 민중촌 골교대가 있다고 그 농민대에 가시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나 밀도 다 갈아불고 이제 좀 바쁘면은 먹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갈아분께 가자 그래갖고 그럼 흔쾌히 가시자 그래갖고 같이 간 거예요. 11월 14일 새벽 집을 나선 백남기 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며 살아온 농민인데 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야 했을까? 그날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강경 진압은 계속됐다. 250여 중대 2만 2천여 명이 투입돼 시위대를 막았다. 살수차 19대가 물 200여 톤을 쏘아댔다. 지난해 쓴 물대포의 45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살수차 등의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경찰의 내부 지침, 예를 들면 매뉴얼에 불과한 이런 운영 지침을 가지고 과연 경찰이 집회 시 참가한 시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그것을 들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이제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뉴얼에 불과한 사용 지침은 법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은 법이 아닌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의 내부 지침조차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침,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내부 매뉴얼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3회 이제 집회 시위 현장 살수차 운용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살수차 사용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 5번에 보시면 직사 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이라든지 사진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는 오히려 머리 부분을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부상자가 생겼을 때 즉시 구호하라는 지침도 어겼다는 것이다. 제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살수를 멈췄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살수를 멈췄냐 아니죠. 20초 가까이 계속 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면 바로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구조를 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백남기 어르신에게 가해진 경찰의 살수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충족했냐라고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대포는 시위대의 머리를 가격했고 쓰러진 뒤에 구호 조치는커녕 직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물대포에 정신을 잃은 부상자와 그를 긴급하게 구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물대포 공격은 계속됐다. 언론사 카메라까지 예외는 없었다. 사정없이 쏘아붙였던 그날 물대포의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전산 유체 역학을 해온 노현석 씨는 동적인 움직임의 힘을 수치로 환산해 물대포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계산해봤다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분히 추상적인, 그리고 다분히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은 어널로지에 의해서 이렇게 뭐 유연진이 공던지는 거 맞은 거 정도 충격이다. 근데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죠. 요 길이를 비율로 다시 환산을 한 거죠. 요 크레인의 높이에 대해서. 그날 촬영된 물대포 영상을 참고해 높이, 발사 각도, 유속 등을 추정해 일정한 수치로 뽑아낸 뒤 물대포로 인한 충격을 예측해 보았다. 잘못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엔진이 한 뭐 크게 따라 다르지만 바퀴 돌리는 힘이 한 20kg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저게 18배 정도 되는 거죠. 차 엔진? 차 엔진의 18배 되는 힘으로 잡아뜨린 거예요. 더구나 가슴 아래가 아닌 머리에 물대포를 맞은 것이 백남기 씨를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한 요인일 수 있다고 했다. 높이 쏘면은 왜 이렇게 짝대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팔 실험할 때도. 그래서 여기다 힘을 주면은 더 뒤로 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 위에서 밑에다 쏘면 뒤로 밀리고서 말 텐데 위에다 쏘면 자빠지니까는 머리에다 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뜬다.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박용호 씨는 경찰들이 다량의 캡사이신을 준비한 것을 목격했다. 진짜 나쁜 경찰이다. 시위대를 향해 분사할 캡사이신을 권총 형태의 살수총에 채워 넣은 것이다. 둘이 모아주고. 차벽 바로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캡사이신은 시위 참가자들을 겨냥하고 분사했다. 얼굴과 눈에 직접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되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히 위험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이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살수차에 해서 뿌렸을 때 그리고 장기간 그것을 오랜 동안 몇몇 사람에게 뿌렸을 때는 특별히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더 문제가 되죠.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캡사이신 651리터와 파바 440리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파바는 0.5에서 1% 농도로 살수차에 섞어 살포한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이제 물대포에 뿌린 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고, 사실은 이 자극 물질의 인체 영향은 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농도가 낮더라도 그 섞은 물을 많이 쪼이게 되면 많은 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물대포처럼 뭐 적은 농도로 하더라도 그 물을 많이 맞게 되면 그 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바를 상대적으로 많이 쪼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합성 캡사이신 파바는 많은 양의 노출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캡사이신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강한 독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알자지라 방송의 서울 특파원 해리 포셋 기자도 취재차 집회 현장에 갔다가 파바가 섞인 물대포를 맞았다. South Korean police are going to have to take my mask off to report. And at that precise moment, we got totally doused in this water, this chemically laced water. And then when I put the mask back on, obviously there was a ring of
water all around my face, which wasn't very pleasant, and most of my sort of lower body was saturated as well. So the longer it went on, the more that that agent, whatever it is, was sort of burning the skin and all the rest of it. And it seemed to be made worse when I had a shower that night, and I couldn't sleep for an hour or two because it was quite painful. And we can 그에게 그날의 시위는 어떻게 비쳤을까? The images are obviously better than if they're running battles and violence and tear gas and, you know, flammable liquids being thrown around as was in the past. But at the same time, there's a different image that's projected by having these huge impermeable barriers and very mechanized ways of keeping people controlled. So Seoul hasn't seen clashes like this for many years. The increasingly polarized politics of this country at last bubbling over. South Korean police pride themselves on their modern techniques, replacing baton-wielding officers with impenetrable barriers, tear gas with remote-controlled water cannon. It's a distinction that was lost on many in the crowd. 최신 기술을 앞세운 경찰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두피 열상 생겨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아 넘어져 다치고 정신을 잃은 시위 참가자도 있었다.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시면서 워낙에 물대포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벌써 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에 맞는데도 막 나무 막 흔들리고 막 그럴 정도로 쎘기 때문에 그걸 맞으신 분들은 일단 머리 찢어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바닥에 부딪혀서 그런지 머리 찢어진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눈도 손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대포 직접 맞고 눈에 들어가고 튀어들어가는 거는 양반이었죠. 튀어들어가는 거 그냥 물로 씻어드리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막 직접 눈에 맞고서는 뭐 전방 출혈이라고 해주고 그 홍채 전방 출혈이라고 그래서 눈에 그 손상, 안 손상까지 입으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 던진 파편에 맞아서 손이 부러졌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경찰이 던진 물대포가 강해질수록 부상자도 늘어났다.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잠시만. 어디 있어요? 세월 때도 119 집회 현장에 지원을 나간 의료진의 손길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날 시위에 참가했던 최승건 학생은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았다. 그런데 당시 더 당황스러웠던 건 구급차로 날아오던 물대포였다고 한다. 처음에 제가 그 문을 안 닫았을 때는 물대포가 이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다 막아줬거든요. 구급차에 제가 실려가고 문을 닫았을 때도 구급차 뒷유리에 그 물줄기 쏘는 소리가 세차장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세차게 들렸는데 그 사람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저는 믿지 않고요. 흩어놓기 위해서라 진짜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상자를 태우고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물대포는 멈추지 않았다. 전쟁 중이라도 이 의사들, 간호사들 또는 그 환자를 구하는 그런 차량이나 구호 차량이나 그런 의료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같은 국민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게 목적인 주목적인 경찰이 그 다친 분을 이송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구호자들에게도 물을 쏘고 응급차에도 물을 쏘았다 하는 거는 지금 경찰 또 지금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차벽을 쳐서 평화행진을 막고 물대포를 쏴서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과잉 진압이 아닌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폭력 시위로 정의하고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IS에 비유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13만 시위 참가자는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12월 5일, 그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 그날, 광장은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까?